야, 그게 잘 계시는 거냐? 아유. 아, 그 정도면 좋지 뭐. 아이, 고집을 피우셔. 아, 진짜. 야, 니들 집에서 밥 먹었어? 아니, 안 먹었는데. 아니, 반찬이 없어졌어. 엄마, 반찬이 여기까지만 몇 가지 해놨었는데. 먹은 게 아니라 반찬 저기 아빠 갖다 드렸어.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어머님 뭐 지나가지도 모르시네. 그러니까 공장에서 답답하시다고 해갖고. 그래, 반찬을 공장에 싸다 줬다고? 아니, 아빠가 저기 자유롭게 살다가 살고 싶다, 바람 좀 쐬고 오고 싶다라고 산에 가서 좀. 뭐라고? 옛날부터 그렇게 산 속에 들어가서 사신다고. 아. 그렇게 노래를 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항상 해 오셨어요, 지금까지. 집에서 해주는 밥이 얼마나 그리운 건지. 이번에 한번, 응? 느끼게 한번 살아봐야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. 전혀 그냥 덤덤하시네, 뭐. 물론 초범이지만 그래도 지금 산은 좀 싸늘하거든요. 아, 냅둬. 그 얼마나 견디지도 못해, 아빠. 그냥 놔둬. 그 사람이 또 가자 그래서 가는 사람도 아니고 전화 안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면 잘 지내는지 알고 다 알아서 두라. 신경 쓰지 마라. 아니, 어머니 걱정 다 하시네. 과연 알아서 어머님 얘기 맞을까? 이 자식들 전화도 없네, 이제. 전화하라 그랬더니. 진짜 밤까지 또 계셔. 아이고, 이제 추워지네. 아이고. 라라라라라라. 무서우니까 노래하는 거야. 무서운 거야. 라라라라라라. 어휴. 누구야? 저 누구야? 혼자 저러고. 누구야? 본인이 자꾸 누구야 누구야. 진짜 실컷 쳐주는 거죠. 깜깜하다.